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죠 여기? 아 그럼 안 떨어져? 발이 잘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데. 여보. 자 가시죠.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.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신부님은 여기를 못 들어가세요. 왜냐하면 여권이 없어가지고. 여권이 있으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안 가져오셔가지고. 우즈벡 공항은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시죠? 네 맞습니다. 항공권이 없어도 여권이 있으면 예, 여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? 다 들어갑니다. 예. 이제 남편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봐 주세요. 이리스키스트 가나카 인남분들 가만 조심히 가셨다가 이제 신부님도 빨리 한국에 들어간다. 그래서 신랑님 어머님한테 또 형님한테 안부 인사 전해달라 얘기했습니다. 알았어요. 얼른 와요. 진짜 빨리 와요. 사랑합니다. 얘기를 한번 해줘야죠. 옆에 세워만든 가르쳐. 이거 우주적으로 물어보니까 사랑해요가 뭐예요? 세워만. 세바만. 다른 건 세바만. 박상 가실래요? 어떠세요? 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죠? 여기? 아 그럼 안 떨어져요? 발이 잘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데. 어차피 뭐 9월 달에 뵈시는구나. 네. 조금만 참으세요. 한 달 정도 있으면서 한국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오시라고. 잘 배우겠대요. 네. 우즈벡 사람들은 원래 언어가 좀 빨리 배우잖아요. 네. 맞아요. 은근히 또 한국어 아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인사를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친근감 있어요? 네, 맞아요. 가시죠. 지금 여기 앞에 왔어요. 그럼 한번 안아주시고 이럴 때 안아주셔야 돼요. 자. 여보. 사랑해. 한국에 오면 아껴주고 정말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자. 다음 달에 봬요. 걱정하지 마시고 9월 달에 저랑 같이 언니랑 같이 한국으로 가요. 그때 맛있는 거 사줘요. 자 가시죠. 네. 여권 챙기세요. 여권 없으면 네. 통과 못하니까. 갈게요. 감사합니다. 막상 진짜 헤어지시니까 좀 아쉬우시죠? 아쉽죠 아무래도. 아예 뭐 이 헤어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 예상한 거긴 한데 그래도 그냥 아쉽긴 하고 그렇다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하고 저녁에 만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짧은 시간은 또 아니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. 근데 막상 이게 신랑분들 오시잖아요. 시간이 때 처음에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. 되게 빨리 간다고 아쉽다고 하세요. 그래서 간혹 어떤 신랑분들은 하루 이틀 더, 2-3일 정도 더 있다 가세요. 아, 있다가 연장하셔가지고. 아, 그냥 티켓 바꾼 다음에. 그렇죠. 아무래도 우즈벡에도 거리도 멀고.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 다음번에 언제 올지 기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. 맞아요. 진짜 예. 힘들 것 같아요. 자고 자려고 했죠. 여기 우즈벡에 와서 같이 있을 때 제가 사실은 첫날에는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좋았죠. 기분이었어요. 네, 좋았는데 두 번째 날 남한강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 화가 여기까지 나와도 드러나는 게 좀 작잖아요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랑님이 우리를 믿고 같이 하시는데 우리는 역할이 뭐겠어요?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굴러가지 않고 이렇게 굴러가게 해주시고 제가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믿어준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주지 않으면 믿어준 사람한테 거짓말합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신랑분은 앞으로 목표 같은 거 있을까요? 해마다 정하긴 하거든요. 올해는 이거 이거 해야지. 단기 목표를 설정하시나 봐요? 네. 작은 목표 여러 개 수립해가지고 성공하면서 하면은 성취감 많이 느끼잖아요. 그렇죠. 성취감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성취된 것만큼 그냥 제 삶이 그냥 긍정적이 돼요, 확실히. 그러면 신부 아내분 만나기 전과 후에 목표가 좀 다를 것 같은데? 저도 계획 바꾸거나 이런 거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, 이게. 지금까지의 삶은 어쨌든 혼자 사는 삶이었어요. 그냥 저만 잘 컨트롤하면 되고 저 혼자 움직이면 되고 만약 틀어지는 거 있더라도 저 혼자 감내하면 됐거든요.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지금까지 크게 일어나진 않았어요. 근데 제가 어려운 게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어려운 상황들 진짜 전혀 상관없어요. 근데 고등학생 때 제가 실장 됐었어요.
봤을 때 나는 내가 혼자 청소를 해도 되고 하는데 내가 다 친구들한테 이쪽 청소하자 저쪽 청소하자 저쪽 청소하자 할 때 가난한 친구들이 분명 생기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친한 사람, 좀 더 얘기를 잘하는 사람, 얘기를 잘 듣는 사람 애들한테 업무를 좀 더 몰아주게 되더라고요. 그 분배를 어쨌든 했어야 되면은 안 하는 친구랑 잘하는 친구랑 섞어가지고 한쪽으로 보내놓고 하면은 잘하는 친구는 그냥 그쪽으로 하고 안 하는 친구는 그냥 좀 약간 놀게 되고 이런 식이 되긴 했는데 그때 아 내가 리더가 되면은 좀 무리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 한 명한테 과중하게 책임감 강한 사람한테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그 뒤로 싫어하게 됐어요. 내 사람한테 일을 강요하게 되는 거, 내 사람한테 더 막중한 책임을 주게 하는 거, 그렇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연장선으로 아내한테 제가 하던 행동들 그냥 배 고를 일 있으면 그냥 듣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상황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. 제 아이한테도 그러겠죠. 이제까지 제가 행동했던 것들 중에 많은 거는 나의 상황을 견디고 잠깐 이겨내고 저는 버티는 건 잘해요. 이 상황 이겨낸 다음에 다음번 상황 다시 기다리거나 이런 건 갑자기 잘하고 그래서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. 제가 뭐 20km 뛸 수 있으니까 20km 뛴 다음에 잠깐 쉬자 이렇게 하면은 2km밖에 못 뛰는 사람한테 그거 얘기를 못해요. 그래서 목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운전대 잡았으면 이제 탑승객들이 쉬고 싶다 하면 쉬어야죠. 휴게소 가면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 되고 소변 놓고 싶다 하면 가야 되고 예전에 한번 운전대를 잡아보려고 하다가 그 운전대 잡은 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그냥 오토바이 몰았는데 다시 몰아야 되면은 다시 그 상황이 온 것 같아가지고 책임감이 좀 커졌어. 확실히 이걸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은 확실히 있고 남들은 잘 하는데 나도 잘할 수 있을까? 잘할 수도 같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건 혼자 견디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리죠.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나 혼자는 잘 챙길 수 있겠다 이제 다른 사람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해요. 사실 근데 저는 신랑님이 상대에 대한 배려심 이해심이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더 깊지 않아요. 그래서 느꼈어요. 저는 그러고 싶어요. 이제 진짜 다 도착했네요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인생님 저랑 이렇게 일주일 넘게 같이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? 예, 뭐 제 자신이 이제 이 역을 하면서 신랑님하고 아빠 실도 함께 했는데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.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서 사명감 있게 국제 결혼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또 외국으로 가시는 신랑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신부님을 찾아드리고 또 행복을 찾아드리는 게 내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앞으로 목표 혹시 있으실까요? 예, 제가 이제 뭐 50대가 넘어갔는데 이 일을 하면 또 10년, 20년 할 수 있는데 계속 좀 정직하게 또 신랑님들한테 뭔가 행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신부님들의 신원이라든가 여러 모든 그 철저하게 좀 관리하면서 체크하면서 신랑님들이 좀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그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제 목표입니다.